네 번째는 돌을 옮겨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있는데요. 때때로 몇몇 때때로 소수의 신앙인들은 뭐냐면 운명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넋놓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게으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태합니다. 여러분 가장 나태하고 가장 게으른 사람 뭐예요? 빠릿빠릿하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마당도 쓸다 뭐 하다가 7시쯤 되나요? 출근하려면? 출근해요.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요. 그래 돌아와요. 열심히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예배 주일 성수하는 그 사람보다도 주일만한 썬데이 신앙보다도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뭐냐면은 나태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있는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내가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돌문이 있는데요. 그 돌문이 뭘 어디를 가로막고 있냐면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이 돌문이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를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해가지고 천군 천사에게 좀 돌 좀 옮겨놔. 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왜 천사가 옮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문을 옮겨놔라 이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돌아 옮겨놔라.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도 되고 그냥 마음만 드셔도 될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만드세요. 돌문을 옮기는 거예요. 돌문을. 가가지고요. 돌을 어떻게 내가 옮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운명론적으로 해가지고 뭘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것을 그거를 뭐냐면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저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사로 이거 한 거 다 칭칭칭 벗기고 그 다음에 다시 물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뭐하고 이런 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가서 열심히 나사로 데 가서 선포기도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다 응답을 갖고 왔어요. 응답을 다 갖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일을 시켰어요. 뭐냐면 돌문을 옮겨놔라. 돌문을 옮겨놔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돌문은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 벼락 떨어져가지고 뭔가 될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바라지 말고 내가 또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먹고 그러면서 건강도 좀 유지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맨날 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건강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기 반찬 넣는다고 건강 유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그래서 뭐냐면 나의 응답, 저 안에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죽어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데 내가 그 돌문 가로막혀 있는 그 돌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굴려야 돼요. 굴려야 돼. 어떻게 돼요? 굴리는데 금방 탁 해가지고 콱 던져요? 예? 슈퍼맨이에요? 그렇지 않죠. 돌문을 올라 낑낑 매고 하나하나 해야 돼. 하나하나. 돌이 굴러가려면 돌이 있다 금방 해가 뚝한 게 아니라 돌문을 굴 때 하나하나 굴려야 돼. 하나하나. 굴러가는 것까지 내가 힘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내게 맡겨진 한 가지 한 게 내가 보여주시는 내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해가지고 그것 가운데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문 하나 굴리는 거예요. 돌문 하나 굴리는 거. 거기 뒤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문을 굴리라고 해도 돌문을 안 굴리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응답 왜 안 해주시지? 여러분 돌문이 굴러가야 응답이 와요.
돌문이 굴러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그마한 것 하나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실천하고 돌 그 돌멩이를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근데 이 돌문이요 보니까 엄청 커요. 혼자서 밀으려고 하면 삼손이 와야 밀릴 거예요. 삼손. 예. 이 돌문을 굴려니까 이게 안 돼요. 사람 혼자 있는 걸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럿이 합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돌문을 갖다가 혼자서 막 굴려고 해봐요. 안 굴러가요. 정말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굴러가요. 삼손이 오면 진짜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거예요. 1년이 가도 안 굴려가요. 2년이 돼도 안 굴려가요. 3년이 돼도 안 굴려가요. 예수 믿고 응답을 왜 못 받냐고요. 왜냐면 돌문을 안 굴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혼자서 낑낑매가지고 독불장군 독단주의 신앙을 갖고서 그리고 나 연합할 줄 몰라요. 예,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문을 갖다가 혼자 그렇게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저까지 돌문을 한번 굴려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연합해서 돌문을 굴리면 쉽잖아요. 그 돌문을 굴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돌문을 굴려놔라.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문을 굴러갔나요? 그게 아니라 그 돌문을 순식간에 굴러갔어요. 왜 그래요?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나도 혼자 뭐하고 뭐하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일하셔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 예수님이 잘났다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성령님이 잘났다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잘났다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뭐야 내게 영광 돌리자는 아버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열 개 주셔요. 이게 그 영광을 주시는 완전히 그냥 뭐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돌물을 굴리라고 했는데 안 굴러가요. 문제는 산더미 같은 돌물 굴려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내 고집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 하나님은 내 목숨같이 살아가라는데 그것 가운데 불순종합니다. 예. 불순종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돌문이 1년이 가도 안 걸려. 2년이 걸려도 안 걸려. 나사로가 다 썩었어요. 나사로가 다 썩었어, 완전히. 이제 냄새 나는 게 아니야. 나사로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뼈까지 다 그냥 으스러지려고 그래. 나사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아주 지치겠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계세요. 나 그냥 천국 갈래요. 아우, 저 돌문 굴리는데 저 돌문을 굴리는 저 사람들 도대체가 이기적이라서 아니, 왜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연합해가지고 돌문 굴리면 금방 굴려갈 텐데 저 돌문 하려고 굴리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 나 언제까지 썩어야 돼요? 응답은 말하다 보니까 또 웃겨 그죠? 응답은 돌문을 굴릴 때 응답이 돼요. 돌문을 굴릴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기도를 나 혼자서 정말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도 계속 뭐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연합된 자들에 있는 그 모아 모아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있는 그 돌문이 빨리 굴려간다는 것,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형성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시대형성 어떻게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형성은요 불이 떨어지는 게 아주 그냥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마음만 이렇게 딱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요. 그냥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건요 하루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큰 집회를 봤는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축복기도를 합니다. 큰 집회에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은혜도 좀 올 것 같잖아요. 여기 TV를 여기 큰 걸 해놨어요. TV를 큰 거 해놔가지고 강대상도 되게 많이 보이죠. 예, 그렇죠. 예, 전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TV를 큰 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 틀어놨어요. 근데 뭐 집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데 기름 부음 하늘의 불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불이 없는 건 뭐겠어요. 축복권이 그만큼 없는 거죠. 목사로서의 있는 권세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고 꾸어주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목회자도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축복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은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예,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남자 원장님이신데 오래된 원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원장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별하지 못했겠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별하는 데는요, 예, 적자는 프로입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형성에 있는 멤버님들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왜 그래요? 그만큼 헌신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됐기 때문에.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있다 아멘. 근데 찬양을 하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을 해도 하나님 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목회자의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불은 이 은혜는 이 은혜고 저 은혜는 저 은혜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섬기는 거에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에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게 막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오늘도 먹고 살고 내일도 먹고 살고 똑같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바뀌어야 돼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아요. 매출을 하는데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아. 왜 그러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후퇴해요? 그런데 거기다 더 후퇴해요? 아이 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겠지. 여러분 그 고난인데 3년도 똑같 3년 더 후퇴 있어요? 여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푯대를 향해 전진해 가고 앞을 향해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쟁기 잡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뒤로 돌아보면 남기는 게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재정상 똑같아. 아니면 더 나빠. 예, 나에 있는 모든 게 굉장히 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 영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빨리빨리해가지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하고 한 기도에 부지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도 일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형성에 있는 기도가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연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놓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게 무언지를 알고 놓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정말 힘있게 해가지고 기도해 줄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잠깐잠깐씩은 기도하죠. 잠깐잠깐씩. 옛날에는 또 기도했었겠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든 거예요. 야,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기도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돌문이 있는데 그 문제를 왜 내가 혼자서 그렇게 돌문을 굴리려고 합니다. 굴리려고 합니까? 영적 파워가 우리 시대형성에 있는 멤버들은 얼마나 강해요? 보통 센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그 힘으로 김홍수 목사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기도하는 그 힘과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한 두 명만 밀어도 그냥 다 돌면 날아가. 예, 두 사람이 합정에 기도하면 들으시는, 예. 세 사람이 하면요. 상경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멤버님들이 몇 명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 이 시대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시대인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거에 뽑고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 되면 놓겠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5대 왕국대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게 저희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성령의 불을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냥 나 혼자의 꿈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그걸 알았더니 주님께서 옳거니 네가 해라고 불을 주세요. 그 불 받은 만큼 하겠죠. 불에 불을 더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은 현실로 다가 나올 거예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500배는 더 좋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도 500배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의 꿈과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도 개척교회 했으면은요. 야 됐다. 이 정도면 그래도 크게 한 거지. 아 여기 오면은 뭐 그렇게 괜찮아요. 예, 유럽풍에 있는 뭐 멋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도님 채워지고 그냥 여기서 아름답게 목회하겠다. 여러분 저의 꿈은 이런 꿈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꿈꿔왔던 그런 꿈은요, 전세계 5년 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가가지고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가고자 원하는 그런 저의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하냐고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면 돼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불을 떨어지는데 하나님 안 이루시겠냐고요. 저러고 때때로는 예, 약간 깔아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뭐냐면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냐면 또다시 예,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 멤버님들이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와서 응원해 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아요. 가장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는 그 열심이 왜냐면은 나에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힘에 있는 원동력이란 말이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돌 굴리고 싶어요. 내 돌을 굴리고 싶으면 시대형성 스트리밍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가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여러분 그게 가난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발에 부딪히지 않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헤어져요. 먹을 거 있어요? 충분해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 어떻게 돼요? 법궤 들고 가죠. 법궤 들고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들고 가는 삶.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세웠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예수 아니에요. 또 예수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따라가는 삶. 그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려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는 돌짝밭 신앙을 지나가는 그런 삶. 예. 내가 있는 거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놓고 가세요. 생활의 재료 염려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돌진해 가는 삶.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밭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한테 들어갔더니만 어떻게 좋은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때부터는 뭐냐면 나의 지경이 생겨요. 나의 있는 바운더리가 생겨요. 내 바운더리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